강윤구는 1990년 7월 10일생으로 현재 만 31세입니다. 이수초 서울 경원중 장충고를 졸업했고 좌투자타이며 2009년 1차 지명으로 히어로즈에 입단했습니다. 강윤구는 빠른 공을 던지는 정통타 좌완투수로 유연성과 체격 조건이 좋았습니다. 데뷔 당시 류현진과 김광현에 비견되었을 정도로 훌륭한 구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기 운용 능력이 떨어지고 밸런스가 자주 흔들리며 무엇보다도 제구력에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고 구속은 151km이고 평균 구속은 130후반, 140초반입니다. 그리고 2013 시즌 후반기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비시즌 동안 체격을 키우는 선택을 했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2014 시즌 강윤구는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9위, 구속을 모두 잃어버리고 시즌 중반 아웃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서서히 떨어졌던 투구 스피드는 상무와 복무 그리고 2018년 NC 다이노스의 이적 후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강윤구는 무결점 이닝이라고도 하는 3타자 모두 3구 3진 처리하는 993K 진기록을 두 번이나 달성한 선수이며 이 기록을 두 번이나 가진 투수는 강윤구가 유일합니다. 2018 시즌 데뷔 첫 두 자리 홀드를 기록했고 2019 시즌도 56.1이닝 3승 3패 4.47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 시즌 21이닝 6.68이라는 안 좋은 성적을 거두며 1군에 등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1 시즌 롯데가 2022년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대신 강윤구를 영입했고 현재 롯데에서 든든한 불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